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최근 동네에 수상하고도 음침한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두가 출근한 시간이면 어김없이 동네를 어슬렁거린다고 하는데요. 다 큰 성인이 왜 출근을 안 하는지, 왜 때문에 수상하고 음침한 기운을 풍기고 다니는지 제가 직접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일이 없어. 내 일이 없으니까 내일도 없어. 라이브 좀 듣죠. 저기요? 최근에 수상하고 음침한 기운을 풍기며 동네를 어슬렁거린다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 생긴 건 멀쩡하게 잘생긴 게 약간 남주혁 느낌이 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남주혁 씨? 아니 다 큰 어른이 왜 울고 나... 그만 뚝! 아니 무슨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 다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홍반장이나 야 이거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기장 내 얘기 좀 들어봐. 아 동네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인, 아이 봐줄 곳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들이 있잖아. 아니 근데 얼마 전까지 그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해결을 해줬지. 우리 동네 만능 해결사 이름하여 홍반장. 와 진짜 멋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흥 시민 누구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흥 돌봄 SOS 센터가 운영된다시고요. 오! 긴급 속보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흥 돌봄 SOS 센터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럼 시흥 돌봄 SOS 센터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돌봄 서비스가 주어지는 겁니까? 현재 주요 돌봄 대상은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인데 향후 전 시민으로 점차 확대해 간다고 하더군. 특히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수발, 간병에서부터 방문 동행, 식사 지원 같은 일상적 편의까지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군. 57만 시흥 시민의 삶을 모두 돌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 무슨 방도가 있다는 겁니까? 시흥 돌봄 SOS 센터는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인데 정보 제공부터 서비스 접수 및 연계,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복지직,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 매니저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지. 신속하게요? 신속하게라. 행정 절차라는 게 있는데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질까요? 아이 그렇다니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72시간 안에 돌봄 매니저가 직접 찾아가서 돌봄 욕구를 파악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 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한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주 좋은 기회지? 긴급 속보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들어보니 홍반장 씨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시민들을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말이. 그렇다면 시흥 돌봄 SOS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게 시에서 나를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어 아주 네? 조심스럽다.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아니 글쎄 시흥 돌봄 SOS 센터에서 한다는 서비스들이 다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했던 일이라니까. 잘 들어봐. 22년 10월부터 안부 확인, 영양 및 의료 지원, 돌봄 지원, 사례 관리, 긴급 지원 등 5개 분야의 중장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23년 1월부터는 일시재가, 단기 시설 입소, 외출 활동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등 5개의 단기 서비스를 추가 시행한대. 내가 하던 거랑 똑같이. 어? 똑같이! 개인이 혼자 하던 걸 시에서 떡하니 맡아서 하게 됐으니 정말 잘된 일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시흥 시민들 정말 부럽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도 혼자 시흥에 사시는데 주소지가 시흥이 아니야. 어? 그럼 됐네. 됐다니요! 됐다니요! 아니 그럼 우리 아버지는 돌봄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 그 주소지가 시흥이 아니라도 실거주자로 파악되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아 정말입니까? 속보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가 아니라도 시흥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민들은 이렇게 좋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대상자를 발굴해야 할 텐데요. 기자양반 총됐네?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찾아냈어. 안 그래도 시흥 돌봄 SOS 센터에서 잠재적 돌봄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다던데 이 동네에서 모르는 게 없는 내가 나서줘야 되지 않겠어. 역시
홍반장은 쉴 틈이 없다니까. 불현듯 나타나 음침한 기운을 흘리던 수상한 사람은 시흥돌봄 SOS센터에 할 일을 빼앗긴 홍반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돌봄이 필요하시다면 홍반장은 아니죠. 시흥돌봄 SOS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진호 기자였습니다.